오늘 제가 소개하는 본문 마태복음 27장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가 내 말을 무시한다면 너는 저주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를 향하여 저는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한국교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전, 교회가 주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예수님 피로 사셨다 했는데 왜 하나님 피로 샀다 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예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는 오늘 이 장면은 곧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다는 걸 말입니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돈이 얼마의 가치일까요? 은 30은 어느 정도 가치냐면 성경 출애굽기 2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몸종값이 은 3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따라다니던 서성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하찮은 한 사람 몸종의 값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곧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천국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몸종 한 사람의 몸값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고 천국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찢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박살나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를 찢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이 모습은 오늘 한국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하신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주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바로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반드시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누구일까요? 전해지는 고대 역사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란 이 의미는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펠트 모자를 쓴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빌라도의 다른 의미는 창을 잘 던지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펠트 모자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자유자가 될 때 펠트 모자를 썼습니다. 빌라도란 이름 속에는 펠트 모자를 썼다는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는 창을 잘 쓰는 창의 명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노예 출신이지만 그는 이 용사,
창을 잘 삼, 창에 명수했기 때문에 그런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대 역사가 전해지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문서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황제의 손녀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고대 역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은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사람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총독 자리에서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를 재판합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판은 곧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 빌라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우린 교회를 때로는 종의 사도같이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죄 많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린 전부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다가 이 문제를 던져놓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비극적인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털면 먼지 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든다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것을 정리해 주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교회는 서로 반목과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6만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 교회 문제를 전체 6만여 교회 문제같이 부풀려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도를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한국교회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빌라도 같은 사람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현장에 마태복음 27장 26절에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정없이 칩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리칩니다. 교회를 찢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피스메이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비극적인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들은 불행한 길로 걸어갔고 저주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옷을 벗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벗겼습니다. 알몸을 다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몸된 교회를 사정없이 벗겨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들의 얼굴이 또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운 사람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희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 사람이 소위 교회에 나오는 집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권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들의 얼굴이 또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너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는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핥히고 상처내고 죽이기 위해서 그 손으로 많은 죄를 지었던 그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년에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의 현장에서 부정적인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정말 한국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입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같이 등장시키는 왜 하필이면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짓기 위해서 구레네라는 지방 이름을 이 시몬 이름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북아프리카의 지역입니다. 지금 실존하는. 그런데 이 구레네라는 지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BC 7세기경에 헬라인들이 식민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들을 잡아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워낙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왔기 때문에 이 식민지 도시를 건설한 곳이 바로 구레네 지역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BC 96년 로마에 이 구레네 지방은 귀속되게 됩니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토에 살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피곤에 지쳐버렸던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수많은 인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많은 인파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굴욕을 다 당하시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묵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기진맥진하셨습니다. 이때에 로마 군병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등에 채찍을 때렸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걸레처럼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처참한 그 모습 앞에 쓰러진 예수님을 더 이상은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거치고 가는 것을 도저히 감당 못하는 것을 알고 군중들 틈에서 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수를 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불려나왔습니다. 끌려나왔습니다. 강제로 끌려나온 그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버렸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모습을 조명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최소한 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데
때로는 내가 더 많이 교회 봉사했고 더 많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나는 신실한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똑같은 교회 안에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데 내게는 어떻게 해서 이 가난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끼니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때로는 똑같은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내게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몸을 가누질 못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것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을 져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내게 묵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 집 아이들은 부모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평생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고통의 짐이 되어서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 짐을 지우십니까? 부부간에 여러 가지 짐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갈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뭘 말씀합니까? 수많은 인파 가운데 지명받았던 이 구린의 시몬 이 사람의 생활 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갈 때 주님 말씀합니다. 그 짐은 네 짐이 아니야. 내 짐이야. 내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다. 네가 잘못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야. 내가 너 구원시켰잖아. 내가 너 죽으면서 십자가에 내가 피를 흘려야만 해. 너 죄를 사함받고 내가 너를 구원하잖아. 그런데 그 십자가는 분명 네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야. 나의 십자가야. 예수의 십자가야. 내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할 때 그 고통은 내가 너에게 주어진 예수의 십자가란다. 그건 분명 너의 저주 십자가가 아니야. 때론 자녀가 내게 십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어진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벗어버립니다. 언덕은 벗겨집니다. 대신 마지막 자리에 누가 지세요? 예수님이 다시 지세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러우세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린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벗겨놓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의 짐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교회 모든 봉사, 어떤 자리든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우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시니라.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각 교회에 구레네 시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을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 가운데 지휘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제도는 어떤 지휘관이냐면 군대 지휘관인데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 밑에는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골고다 언덕에 왜 올라왔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현장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 군대 지휘관, 로마 지휘관이 지금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했다가는 이 사람 파면당하든지 징계받든지 사형 집행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신앙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부를 누리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나는 이 자리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징계받아도 좋습니다. 파면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사형 집행을 받을지언정 내 신앙은 주님을 향한 저 신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경에 따라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계산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면 불이 올 것 같아서 말 못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내가 설령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백분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백분양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룟유다 같은 자가, 그리고 채찍질하는 자가, 침뱉는 자가, 옷을 벗기는 자가, 총독의 재판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재판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백부장 같은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죄수의 몸으로 간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다 망했다 말지라도 백부장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성경 부자라는 말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시신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자기가 거두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내어주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왜 무덤을, 새 무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고대 역사 문서를 보게 되면 한 문헌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장의사 사업으로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방에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하나를 만들 때 우리나라 같이 지하에다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은, 거기에 안장되신 곳은 바위를 판 무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무덤을, 바위를 파내야 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새로 판 이 무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건 곧 돈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려움당하실 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로 봉사하는 아리마대 같은 그런 요셉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성경 강조합니다. 존귀한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공회원, 공회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국회의원입니다. 대단한 정치가가 되게 됩니다. 존귀하다 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예수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때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새벽 미명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부활하신 모습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생할 때는 뒤에 계신 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 관리인 줄 알았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거든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째 돼서 부패해버렸을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 대단히 후덥지근합니다. 근데 이미 부패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썩은 시체라도 좋으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이 말에 예수님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부활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는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모습은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결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내 사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첫째,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을 기억하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심판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알곡죽정에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교회 축복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